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업화를 위한 기업의 성장성, 초과 수익을 위한 신성장 흐름, 냉철한 분석으로 산업의 미래를 분석해 흐름을 예측한다. 투자의 어둠에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유일무이 국내 최고의 강의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항상 목요일마다 찾아뵙는 김용준입니다. 일단 이제 완전히 이제 그 한여름에 그 들어갔고요. 이제 본격적인 어떤 휴가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휴가를 지금 가시고 계시는 중이고요. 뭐 휴가 가셔서도 아마 주식 때문에 걱정이 좀 많으실 겁니다.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장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그런 장세,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종목 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준비를 좀 하고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간 우리는 이제부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봐야 되고요. 먼저 이제 마감 시황부터 먼저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지수는 거래소 코스닥 모두 이제 동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대박 플러스 쪽은 아니지만 뭐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최근에 시황을 말씀드렸을 때 주로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대형주가 좀 유리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주의 상승폭이 있었고요. 중소형주가 바닥권에서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한 바퀴 돌았고, 물론 순환매에서 소외된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닥권에서 빠르게 좀 돌았는데, 뭐라고 좀 설명드렸냐면 상승을 하는데 좀 건전하지 않다. 불건전한 종목장이 진행됐다. 자, 불건전한 종목장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현재 장이 올라오려고 그러면 바닥권에 있는 것들이 제대로 이제 업황이 돌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번 상승에는 뭐가 움직였냐면 역시 예전에 움직였던 거 다시 움직인다 이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미 상당 부분이 진행됐던 종목군들인데 여기서 예전에 움직였던 것들이 다시 움직인다고 그러면 분명히 상승을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상승에는 분명히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디까지 갈 건지에 대한 분명한 한계가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번 종목의 반등장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얘네들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어제 사실이니까 그저께부터죠. 그저께부터 한 번씩 장에 한번 충격이 종목별로 오후장에 나타나더니 어제는 장 중에 굉장히 깊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은 시작하면서부터 전체적인 장이 상승으로 전환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조금 의문이 남는 그런 장세인데, 결국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종목 장세는 계속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얘기고요. 그런 거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 대형주가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가, 대형주는 지금 뭐 때문에 움직이냐면 2기 경제팀이 출범을 했죠.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시 확장 정책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뭐 부동산 규제 완화, 뭐 그리고 기업에 대한 배당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아니면 니네들이 투자를 해라. 조금 좀 이상합니다. 뭐냐면 기업 내부에 유보금에다가 과세를 한다는 게 이제 세법 논리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 어쨌든 전체적인 문맥은 뭐라고 이해가 되냐면, 어쨌든 간에 경기를 좀 부양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이 투자도 좀 활성화시키고 정부에서도 재정 지출을 좀 해서 전체적인 경기의 내수나 이런 것들을 좀 살려보겠다라는 얘기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환율이 좀 잡히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언급되고요. 아, 금리 인하 가능성이죠. 금리 인하 가능성도 언급되면서 돈도 풀겠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제 2기 팀이 출범을 하면서 이런 분위기들을 좀 형성을 했습니다. 뭐 국내적으로는 경제 2기 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중국의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자, 중국이 7.5%의 GDP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예상치는 7.4,
사실 7.4도 도달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7.5 정도까지 나와갖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중국 경기 하방은 잡혀가는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미국 쪽의 경제 지표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뭐 옐런 의장에 대한 불안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 자체가 대형주의 반등 사이클을 끌고 갈 수 있는 재료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대형주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형주는 그동안 소외되면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지수가 박스권 상단을 뚫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은 그래도 박스권은 지속될 거다. 단 박스권의 하단이 높아지고요. 상단이 낮아지는. 그래서 뭐 잠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소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좀 올라갈 거로 좀 보이냐면 자, 일단 지금 앞에 고점이 이제 207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근데 2070포인트 정도는 상향 돌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길게 봤을 때는, 지수의 이제 최고점이 2200포인트인데 여기까지는 좀 도달하기 좀 힘들겠죠. 그래서 아마 박스권 상단이 이 정도에서 형성된 한 2100포인트 정도가 상단. 그리고 하단은 1950에서 1960. 그러니까 2000포인트가 살짝 깨지면 저점. 그리고 2100포인트가 올라오면은 그 저항선 뭐 아마 이런 식의 어떤 당분간의 박스권 상단이 조금 올라가면서 하단이 조금 더 올라가는 이런 정도의 박스권의 레벨업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과정들이 진행되는 것들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의 순환매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의 순환매는 좀 진행되는데 뭐 사실 길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장기 박스권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박스권을 본격적으로 뚫고 나갈 만한 강력한 힘은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황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오늘 준비한 강의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지는 이제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항상 예고해드린 대로 수요일 날 수익을 말하다 해서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풀어드리니까 수요일 날 분명히 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을 잡았고요. 이제는 바이오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바이오가 이제 꺾이는 자리입니다. 꺾이는 자리인데 바이오도 이제 세대의 교체가 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예전에 잘 갔던 거, 예전에 잘 갔던 것들은 이제 좀 계속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요. 바닥권에서 못 움직였던 종목 내지는 아니면 살짝 올라가다 꺾였던 종목들, 요런 쪽 종목에서 종목군이 좀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무늬만 바이오 쪽의 움직임이 아니라 정말 이제 그 제대로 된 바이오들이 이제 바닥을 잡고 하방을 잡는다. 물론 이래도 이 과정들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한 2, 3개월 내에 바이오에 대한 저점이 확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바이오에 대한 접근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사실 바이오가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종목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얘도 바이오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어느 게 진짜 바이오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이지바이오가 바이오 종목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이지바이오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쭉 정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종목들. 그래서 이제 바이오도 어떤 구분을 나눠서 그쪽에서의 어떤 핵심 종목들을 잡아나가는 전략들을 좀 필 건데요. 먼저 이제 그 바이오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라는 것은 동물과 식물의 어떤 그 과정들을 통해서 동물과 생물의 어떤 세포와 조직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바이오라고 그러는 거고 이제 이게 제네릭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화학식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제약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화학식이나 화학적 성질을 갖고 있는 거를 갖고서 약을 만드는 거하고 동식물을 통해서 약을 만드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는 거고 지금은 사실 사람 몸에 독이 되는 거 아니면 나쁜 것들을 잘 안 쓰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약회사 역시도 바이오화 되지 않는 제약회사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럼 거꾸로 보면은 바이오화 된 제약회사만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일단 방향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바이오의 그 개념은 지금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기초화,
미래 사업으로 나눠서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초 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기존에 존재하는 시장. 그래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는 치료약이 있다. 뭐 이런 거고 미래의 산업은 정상인도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치료 목적이 아니라 예방으로라도 가겠다. 그리고 환자마다 저마다 다 다른 몸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맞춤형으로 가겠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웨어러블이라는 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삼성에서도 그리고 애플에서도 구글에서도 모두 가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를 좀 생각해야 되냐면 정말 이거 그 손에다가 그 착용시키는 진짜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US케어 쪽하고도 관련이 있는 쪽이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응용이 될 건데 한번 그 매일경제신문에서 이와 관련된 기사가 한번 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거를 차고 있으면 이 사람의 몸 상태를 바로 체크한다는 거죠. 그래서 몸 상태를 체크해서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이제 그 의료기관으로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보내주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의 몸 상태를 체크해서 문제가 있으면 장기 같은 걸 갖다가 3D 프린터로 해서 3D 프린팅으로 해갖고 뭐 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몸에다가 인조 피부를 붙이고 다녀가지고 자기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인조 피부에서 주사하고 똑같은 약물 투입 과정들을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웨어러블이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을 가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그 바이오의 어떤 그림들을 봤을 때 바이오는 미래와 미래 산업과 기초 산업을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 미래 산업만 바로 가가지고 여기서 시장도 형성 안 된 쪽에서 미리 투자를 해서 기다릴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 산업은 돈을 버는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서 돈을 벌는 걸 갖고 이쪽으로 투자를 해서 미래 사업을 키워간다. 그래서 뭐 융합도 가능하고 결국 이제 웨어러블 같은 경우도 IT하고 BT의 융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융합 헬스케어 쪽의 시장도 상당히 커질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렸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어떤 단편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융합 쪽의 시장을 좀 많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을 안 벌고서 언젠가는 신약 나올 거야라고 가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업화를 항상 보셔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거기까지 가는데 투자를 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이제 기초산업과 미래산업을 나눈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서 좀 큰 뉴스가 이제 그 시장에 좀 미칠 만한 영향들이 있는 뉴스가 이제 또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신약 개발을 이제 정말로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신약 한 20개 정도를 만들어내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 7위 정도로 올라가겠다. 7위 정도로 올라가겠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하나 또 뉴스가 나왔는데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그 생산량 시밀러 생산량으로는 지금 한 그 17만 리터인가요? 이 정도를 지금 현재 생산할 수 있는데 2년 내 33만까지 가가지고 요거를 1위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쪽에 그 생산 공장들을 최대한 가동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뭐 신약 개발은 5년 안에 R&D 투자를 10조 원 정도까지 해서 민간 투자를 해서 신약 개발 20개를 하겠다. 근데 이제 그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신약 개발 20개를 한다고 해서 이게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신약 개발이라는 건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삼성이 모든 모델을 제시한 걸 우리가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고요. 사실 이제 유전자 분석과 클라우드 IT의 만남. 사실 이제 유전자 분석을 그냥 클라우드 없이 하게 되면 사람 몸 하나를 분석하는데 PC 한 대가 1년 동안 풀로 돌아야지 사람 몸 하나를 분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클라우드하고 만나면서 이 소요 시간을 상당 부분 낮춰가지고 지금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일에서 일주일 안에 이제는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까지는 들었는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좀 만나고 있어서 이 처리 속도나 이런 것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산업과 맞물려서 IT 산업과 맞물려서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 준비를 거의 완료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바이오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들을 좀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분야를 나눠서 하나씩 하나씩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의료기기입니다. 예, 의료기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헬스케어라고 분류를 하는 걸, 헬스케어는 사람 몸을 관리하는 모든 분야를 다 헬스케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는 병원도 있고요, 치료약도 있고, 그리고 의료기기도 있고, 그리고 약도 있겠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뭉쳐져 있는 것들. 그래서 사람 몸을 관리하는 모든 분야를 갖다 헬스케어라고 하고, 헬스케어 분야 안에서 사실 의료기기. 근데 우리는 지금 헬스케어 이코로 의료기기 쪽으로 많이 이제 그 이해를 하셨던 부분들이 좀 많았고, 사실은 이제 헬스케어 관련 종목에서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이 주가 반영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는 결론적으로, 이 의료기기 쪽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매력을 갖고 있는 종목분들은 거의 몇 개 남지 않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그 관련된 종목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의료기기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연평균 6.4% 정도.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상당히 그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의료기기 쪽에서 국내 대기업이 참여하고 그리고 민간 중간기업들이 좀 참여를 하면서 대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볼륨은 키워놓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이 다 가세하면서 기술에 대한 발전들은 계속적으로 좀 진행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 의료기기 쪽은 기술 융합이 이제 대세인데 IT 쪽의 그 기술은 좀 앞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BT하고 연결하면서 의료기기 쪽의 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이 그래서 메디슨이라는 회사를 의료기기 회사 메디슨을 인수를 하면서 삼성 메디슨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의료기기에 대한 기본적인 기반을 잡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은 일정 부분은 자금을 투입하고 일정 부분은 시간을 투입하고 일정 부분은 M&A를 통해서 이 시장의 전체적인 볼륨들을 하나씩 하나씩 키워가는 과정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헬스 쪽에서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진행됐던 종목인데 이제 그 바텍이라는 종목을 하나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텍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과정들을 좀 겪었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주봉이고요. 이제 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텍은 정확하게 뭐 하는 회사냐면 치과와 관련된 쪽이고요. 치과 의료용 치과에서 가면은 엑스레이 역할을 하는 쪽, 그런 쪽을 이제 그 하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정확하게 말하면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갖고서 주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럼 이제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이제 그 바이오 헬스케어 쪽 시장을 갖다가 그 펀드멘탈로 평가를 재무제표로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먼저 한 가지 좀 보실 필요가 좀 있는 게, 바텍은 지금 시가총액이 3,246억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작년에 이익을 얼마 정도 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그 지금 작년 기준으로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지연돼서 나오니까 그 요거는 하여튼 나오면서 좀 볼 필요가 있고. 자, 하여튼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퍼가 얼마 정도가 나오냐면 56.31 정도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자료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작년에 얼마 정도로 했냐면 그 작년에 이제 그 순이익 기준으로 이제 57억 정도 했죠. 57억 했고 매출은 1,700억 정도. 자, 그러면 성장성을 준다고 그래도 지금 이제 57억 정도면은 얘네들이 3,200억이니까 거의 이제 60배 퍼 60배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그 계속적으로 이 성장 속도가 나와서 이제 이 정도 이익, 2015년도 정도에 226억 정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주가 수준은 무리한 수준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2년 후의 얘기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의료기기 종목들 관련돼서는 주가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먼저 의료기기 쪽만 놓고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주가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좀 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판단하셔서 물량을 좀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시는 그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잠깐 이제 신호가 좀 나왔어요. 매매 신호에서 어제 장중에 이제 큰 폭으로 좀 밀었는데 이건 이제 그 지수하고 좀 비슷합니다. 지수도 크게 밀렸다가 돌아왔는데 뭐 결론적으로 보면 지지선 아직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형성되면서 주가를 한번 밀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보면 이제 선도그룹 쪽에서 일정 부분의 물량이 좀 튀어나왔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만약에 이탈하는 느낌들이 좀 나온다고 한다면, 그럼 거꾸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빼놨으니까 오늘은 제자리를 돌려놔야 되네. 그럴 만한 힘은 아직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상당 부분 좀 진행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비슷한 종목 중에서 이제 비옥스라고 있습니다. 예. 비옥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얘네들은 이제 또, 거의 이제 영상 장비 쪽은 같은데요. 여기는 이제 비옥스는 이제 삼성에서 분사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 자료, 영상 의료 장비, 뭐, 그리고 당뇨병, 혈류 측정기 개발,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쪽 역시도 실적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태까지 왔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얘는 아까 바텍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아직은 매도 신호가 안 나왔다는 것이 아직은 긍정적인 거고요. 그리고 최근의 주가 움직임은 비옥스가 바텍 같은 경우 이렇게 진행됐다면 얘는 최근에 좀 지루한 행보를 하다 짧게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은 좀 튼튼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단계별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잘 버티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전체적인 지금 의료 장비 그러니까 의료 기기 쪽 그래서 이제 일봉으로 보니까 이제 별로 안 나타났는데 주봉으로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5,000원대 출발을 해서 32,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거의 한 6배 정도는 올라왔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의료 장비, 의료 기기 쪽은 거의 다 이렇습니다. 인포피아 한번 보겠습니다. 인포피아는 크게 이제 움직이진 않았는데 인포피아가 얼마 전에 좀 뉴스가 좀 있었죠.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삼성에서 인수할 것 같다. 삼성 인수설이 나오고서 주가가 상한가를 갔다가 부인을 하면서 당연히 하한가를 갔던 거죠. 근데 삼성이라는 회사는요, 절대로 언론에 이렇게 노출되면서 M&A 하는 사례는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만약에 정말 얘들이 인수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언론에 이렇게 노출되게 되면, 즉각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렸다가 다시 시작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인포피아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혈당계 측정기 바이오센서 그리고 콜레스테롤 측정기. 그러니까 일종의 의료 장비 쪽인데, 메디슨이라는 회사하고 영역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의료기기 쪽을 이렇게 많이 인수해야 될 이유는 지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서 이제 이런 루머가 돌았는지는 정확하게는 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지금 의료기기 쪽에 전반적인 지금 종목들은 고점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좀 보이는 그런 패턴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휴비츠죠. 이쪽은 안과 안경 중이면 진단기기, 그러니까 진단기기 쪽인데 이쪽은 얘네들도 이제 주가가 좀 예전에 좀 상당히 많이 진행됐었습니다. 지금 이제 일봉으로 보니까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사실은 주봉으로 보면 얘네들도 거의 이제 3,0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3만 원까지 갔으니까 이제 거의 바닥에서부터 이제 한 10배 정도 고점 대비로 한 반 정도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정폭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게 탄력을 갖고 위쪽으로 가기에는 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휴비츠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안과 관련 쪽 아니면 안경점 관련 쪽 이런 쪽의 장비는 지금 거의 보급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급이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시장이 아니고 거의 성장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얘네들이 이것이 진짜 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새로운 시장을 뚫어야 되죠. 그래서 이 새로운 시장은 국내에서는 없고 해외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해외 쪽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현재 이 정도를 커버할 수 정도의 어떤 새로운 매출처나 이런 것들이 확인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뭐 또 다른 부분들이 좀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의료기기 쪽에서는 뭐 인포피아 지금 말씀드렸던 거 인포피아하고 예 지금 인포피아 얘는 그렇게 뭐 많이 진행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누머 때문에 이제 바로 움직이기 힘들다. 그리고 바텍은 상당 부분 진행된 거고요. 비옥스 역시도 상당 부분 진행된 거고 그리고 일단은 그 휴비츠 역시도 상당 부분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좀 바라볼 만한 종목들은 아직은 시장이 너무 초기 국면이에요. 굉장히 초기 국면인데 이제 나노엔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나노엔텍은 뭐 하는 지냐면 휴대용 진단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얘네들이 이제 진단 장비를 만들어는 내서요.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는데 바이오 장비하고요. 바이오 소모품으로 가는데 아직은 시장이 초기 국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상당 부분 주가가 진행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시장이 열리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이런, 이 종목을 좀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는데, 나이백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시가총액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길게 봤을 때는 바닥에서 그렇게 뭐 바이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올라온 건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거의 최저점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주봉으로 봐도 그렇고 월봉으로 봐도 그렇고 이제 거기 바닥에서 이제 돌아 나오는 신호인데 얘네들이 이제 뭐 하는 애들이냐면 그 치아 미백 쪽하고요. 치아 미백 쪽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요. 치과용 그 골 이식제. 그래서 골 이식제를 갖다가 뭐 말뼈로 하는 것도 있고요. 소뼈로 하는 것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임플란트 신기 전에 그 이 골 이 안을 좀 튼튼하게 하는 건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말뼈로 하게 되면은 임플란트를 잘 그 고정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이름이 EQ 매트릭스 뭐 이런 것 라고 하는데 그 말뼈로 만든 골 이식제에 대한 지금 승인 여부인데 이게 아마 되게 되면 얘네들 매출 기여도나 이런 것도 상당히 클 겁니다. 근데 아시지만 이제 승인 단계에서 이게 제품화되는 과정까지는 상당히 어렵고요. 각 나라별로 이거를 갖다 다 승인을 내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나머지는 상당히 좀 진행됐고 아직 얘네들은 초기 국면인데 좀 시장을 뚫고 나오는 거. 그러니까 주가가 뚫고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에 제대로 자리를 잡고 매출을 제대로 형성시킬 수 있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나이백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나노엔텍 이런 것들은 좀 길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인데 당장은 주가가 움직인다고 해서 따라 움직이긴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기 쪽을 봤던 거고요. 이제는 원격 진료 법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원격 진료 법안이라는 것은 유헬스케어다라고 했고요. 이게 이제 유비쿼터 해갖고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나 이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쪽의 어떤 개념으로 보는 거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통신 환경이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무선이든 유선이든 그래서 집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뭐죠? 그 자기 몸을 그 체크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장비가 좀 필요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웨어러블 쪽으로 가면 자기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무선 환경에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개념으로 일단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 의협하고 정부하고 이제 갈등은 좀 상당히 많았죠. 의협 애들은 뭐 오진의 문제 아니면 동네 상권을 죽인다. 뭐 이런 것들이고 정부의 주장은 뭐냐면 어차피 인구 노령화가 되면은 건강보험공단이 완전히 엄청난 재정 부실을 안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원격 진료 법안을 통해서 의료비 비중을 좀 낮추고 그리고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결하겠다라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자, 어쨌든 원격 진료 법안은 인터넷 환경이 그러니까 통신 환경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이라든지 무선 통신망을 어쨌든 이용을 해서 뭐 혈압이라든지 당뇨, 체지방,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체크를 해서 이걸 갖다가 그 진단 US케어용 진단 지원 시스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의사나 병원에서 이쪽을 보고서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들을 내 가지고 이제 지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병원으로 오라던가 아니면 이러이러한 처방으로 약을 조제하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운동을 하라던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좀 내려주는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원격 진료 법안이 이제 국회에 통과돼서 한시적으로 지금 좀 묶여 있긴 한데 결국은 이 시장은 열리는 거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때 말씀드렸을 때 이거 원격 진료 법안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뭐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US케어 관련 쪽에서 종목 중에서 최근에 소리 소문이 아니라 엄청나게 상승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바이오 스페이스죠. 예. 자, 바이오 스페이스는 이게 이제 원래는 그 무슨 종목이었냐면 이게 이제 그 박근혜 수혜주죠. 박근혜 수혜주. 박근혜 수혜주로 묶였던 게 아가방, 보령 메디앙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스페이스. 이 세 종목이 엄청난 시세를 분출을 하면서 시장의 어떤 중심축으로 섰었던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상당 기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주가를 큰 폭으로 하락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제대로 이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아마 요 부분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주가가 좀 충분히 반영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2,500원짜리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갔고 여기다 이제 장기적으로 행보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갔는데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이오스페이스는 뭐 하던 애들이냐면 직영부에 유헬스케어 컨소시엄을 했던 데입니다. 어디하고 했냐면 LG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얘네들이 어떤 모델들을 채택됐고요. 그게 이제 한 이 정도 시점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정도 시점 됐고 요게 이제 사실은 이때는 지나치게 회사가 좋은데도 주가가 못 가더라는데 이때는 그것이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이렇게 이제 폭발적으로 갔던 거고 지금은 이제 그런 거에서 다시 한번 갔던 거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이 지금 뭐 하는 회사냐? 바이오스페이스가. 바이오스페이스는 체성분 분석기 개발 생산 쪽을 하는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떤 유엘스케어 이제 솔루션을 갖고 있는 쪽으로 이제 가는 쪽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직과는 지금 너무 많이 평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원격 진료 법안 쪽에서 상당히 그 많이 움직였던 거는 지금 바이오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정도로 움직였던 게 이제 인성정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가만히 보시면은 조금 이제 그 비슷한 패턴들을 좀 보이는 게요. 예. 인성정보 쪽하고 바이오스페이스하고는 주가를 나중에 한번 저 잘 한번 그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좀 있는데 요때가 이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바이오스페이스는 조금 나중에 움직였고요. 2011년도에 움직였고 얘는 이제 먼저 움직인 거죠. 근데 얘는 또 뭐가 있었냐면 얘도 똑같이 유헬스케어 컨소시엄을 한 거고요. 직영부 프로젝트를. 그리고 얘는 어디랑 했냐면 삼성이랑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인성정보가 묶여서 유헬스케어에 대한 직영부 프로젝트를 완성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아마 그때 주가가 한 2,000원 정도에서 6,000원까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얘도 이제 상당히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요번에 이제 그 원격 진료 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해서 주가가 거의 이제 한 2,400원 정도에서부터 거의 이제 만 원까지 상승하는 얘는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컸던 거고요. 아까 이제 그 보시면 바이오스페이스는 그런 식으로 좀 상승을 했죠. 근데 똑같은 유헬스케어 관련 종목 중에서 이제 못 움직였던 종목이 지금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비케어인데요. 자, 유비케어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유비케어가 정확한 이름은 아닙니다. 유비케어가 정확한 이름은 아니고요. 이 앞에 뭐가 하나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비케어는 SK 유비케어입니다. 자, 근데 원래 이제 유비케어라는 회사가 어디서 출발을 했냐면 이수에서 출발을 했어요. 이수 유비케어였었는데 이제 이수에서 이제 SK로 넘기면서 이제 SK 유비케어가 된 거고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를 하는 거냐면 병원하고 약국에 있는데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 약국에 대한 그 솔루션 제공 쪽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EMR 그러니까 전자 의무 기록이라고 그랬고 환자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담아내는 것들을 한 부분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 그룹사 직원 그룹사 직원에 대한 건강관리 요게 이제 결국은 이제 SK그룹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사실 얘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조용했습니다. 뭐 크게 움직인 것도 없고 크게 빠진 것도 없고 그냥 좀 조용하게 이제 잔잔하게 이제 그 밑으로 이제 흘러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이제 그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이제 실적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실적은 많이 좋아지고 있고 안정을 좀 찾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똑같은 종목을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성정보나 바이오스페이스는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뭐 이쪽이 좀 낫다라고 하는데 얘네들도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는 데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움직일 때는 또 새로운 각도에서 이런 쪽이 좀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원격 진료 법안 관련해 가지고는 세 가지 종목을 얘기를 드렸는데 바이오스페이스 그리고 인성정보 유비케어 이쪽 종목들을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같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부터 이제 그 조금 내용들이 이제 그 좀 복잡해지니까요. 이제부터가 이제 그 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항체
항체 바이오 시밀러 쪽을 지금 항체 바이오 시밀러 쪽을 좀 진행할 건데요. 자. 예. 항체 바이오 시밀러 뭐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뭐 그냥 셀트리온 정도.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코어로 되는 공식이 셀트리온이라고 이제 보시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항체라는 거는 이제 그 어떤 저항체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저항체 만드는 과정들은 간단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체를 생산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항체를 생산할 수 있는 DNA를 이제 개발을 해서 쥐에서 쥐에서 이제 세포를 채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채취된 세포에 여기서 이제 그 개발해낸 DNA를 이 세포 안으로 이제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투입된 거를 갖다가 세포 배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게 이제 항체 바이오시밀러라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게 항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라는 걸 좀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그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이 많이 열리진 않았어요. 근데 2012년도부터 이제 만기가 이제 도래를 하면서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 쪽에서요. 2012년도부터 이제 특허 만기가 많은 이제 그 블록버스터 신약이 있었는데 일단 2012년도 한 해만 놓고 보니까 시장은 9천억 정도밖에 안 됐더라는 거죠. 9천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제 2020년도 기준으로 2020년도 기준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시장으로 커갈 것 같냐면 39조 원짜리 시장으로 변환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8년 동안에 거의 40배 정도가 시장이 커지는 거고요.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15개의 그 블록버스터 신약이 특허 만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밀러라는 건 복제약을 만드는 거고요. 이 복제약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많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생산 능력, 바이오시밀러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계속적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하고 이제 생산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자 생산이라는 건 이제 그 일종의 제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뭘로 해야 되냐면 동물 배양 탱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탱크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배양을 해서 이제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거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이제 셀트리온은 맞습니다. 셀트리온은 파이프라인이지만 얘네들은 제조 공장 쪽에서 상당히 많은 규모로 생산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보통 그 셀트리온이 하는 게 이제 뭐 보통 이제 1만 리터짜리 배양 탱크, 뭐 5천 리터짜리 배양 탱크,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 가는 방법은 뭐냐면 보통은 한 2,000리터 내외. 그러니까 얘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죠. 그러니까 품목을 여러 개 하는 건 아니고 한 품목으로 해서 많이 생산을 하는 쪽이고 이제 삼성이 가는 방향은 뭐냐면 뭐 그 개수가 중간 정도에서 생산량도 중간 정도로 이렇게 해서 배양을 하는 이런 쪽인데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생산 능력을 갖고 있냐면 17만 리터. 이걸 갖다가 2년 내에 33만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거의 2배 정도 생산 능력이 올라가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세계 1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갈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항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향후 급격하게 성장을 할 거다. 지금 보셨지만은 지금 전체적인 시장 규모 자체도 8년 동안에 거의 40배 정도 성장을 하는 거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집중적으로 이쪽을 키우기 위해서 자금을 쏟아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직접적으로 이제 그 나타나는 건데, 자 먼저 이제 그 셀트리온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셀트리온은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뭐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는 빼놓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갖고서 이제 이걸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셀트리온에서 하고 있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셀트리온은 지금 네미케이트라는 거 하고요. 네미케이트라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넴시마라는 거. 그리고 이제 허셉틴이라는 것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허셉틴은 이제 유방암. 그리고 네미케이트 같은 경우는 크론병.
크롬병 내지는 궤양성 대장염. 예. 그리고 냄시마는 관절 쪽이죠. 그 관절염 치료제. 예. 자, 각각의 시장 규모는 엄청납니다. 각각의 시장 규모는 엄청나고요. 얘네들이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셀트리온에서 얘기했듯이 냄시마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1, 2년 내에 2조에서 3조 정도의 매출이 가능하다. 이거 분석 자료는 맞습니다. 분석 자료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바이오 시밀러든 무조건 어딜 뚫어야 되냐면 미국을 뚫어야 됩니다. 북미 쪽을 뚫어야 돼요. 시장 규모가 다릅니다. 미국 쪽하고 나머지 쪽하고는. 시장 규모가 다른데 얘네들이 계속 빙빙빙 주변만 돌아요. 뭐 터키다. 뭐 유럽의 어느 쪽이다 빙빙빙 도는데 얘네들 갖고는 안 돼요. 안에를 뚫고 들어가야지만 이 시장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터키도 뚫었고 어디도 뚫었고 그러는데 왜 주가가 못 가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거 100개 다 뚫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바이오 쪽은 북미 쪽을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여튼 관절염 치료제 쪽으로 냄시마 쪽이고요. 네메케이트는 크롬병이라고 하는데 예, 크롬병이라는 것은 일종의 소화기관 쪽에서 발생하는 소화기관이니까 우리 입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소화기관 쪽에서 발생하는 어떤 염증, 만성 염증 여기에 관련된 질환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뭐 궤양성 대장염 역시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좀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쪽 시장도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허셉틴 같은 경우는 유방암 치료제. 그러니까 지금은 뭐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냐면 바이오시밀러에서 얘네들이 뭐를 하는지를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정말 얘네들이 예정한 대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바뀔 건데 이게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설명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알기로는 바이오시밀러의 대장이 얘라고 보시는데 사실은 바이오시밀러를 정말 처음 시작한 애는 얘가 아니고 이수 앱집스입니다. 이수 앱집스가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가뒀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이수 그룹 자체에서 어떤 자금 지원도 한계가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일단 얘네들이 지금 하는 거는 크롭티넵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에브서틴. 요게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돼가지고 일단 이거, 이런 것들은 다 임상 과정이 끝난 거예요. 임상 과정이 끝난 거고, 얘네들이 이제 매출을 띄우려고 하면 각 나라별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네릭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신약하고 화학식만 같으면 100% 일치. 근데 이 바이오시밀러는 100% 일치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네들 똑같이 임상 1상, 2상, 3상 다 끝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와서 이걸 갖고 각국의 승인을 받아서 그 나라에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크롭트넵 역시도 이게 항혈전 치료제라고 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이제 그 개념들을 잘 모르겠는데 항혈전 치료제 쪽에서 얘네들이 사실은 제일 먼저 바이오시밀러 1호예요, 이게. 바이오시밀러 1호인데 사실은 이게 시장이 상당히 크게 열릴 줄 알았다가 얘네들 역시도 지금 중심을 못 들었어요. 중심을 못 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매출 구조가 많이 안 나오는데 최근에 좀 매출은 좀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스엽지스는 좀 기대를 하는 게 이제 에브서틴이에요. 에브서틴이 뭐냐면 이쪽이 고섭병. 예. 참 이 병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 고섭병 같은 게 이제 유전자의 돌연변이.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파킨슨병 이런 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치료제라는 거고 요거는 시장 규모가 1조 2천억 정도 되고요. 현재 승인 떨어져 있는 게 얘네들 에브서틴을 포함해서 3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3개가 나눠 먹어야 돼요.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런 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셉시스 같은 경우는 에브서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잘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넥신이라고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상당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지분 구조는 뭐냐면 포항공대 쪽 애들이 이제 대주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력은 많이 앞서 있는데 사실 매출은 아직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직은 연구소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은 슈퍼 바이오 시밀러 쪽을 합니다.
예, 슈퍼바이오시밀러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바이오시밀러보다 한 단계 업된 거. 그러니까 똑같은 약을 1g을 투입할 걸 얘네들은 0.5g만 투입하면 되고요. 일주일 먹어야 되고 하루만 먹어도 되고. 그래서 어떤 성능을 한 단계 올린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연구 단계이고 이게 본격적인 확대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이넥스라고 있습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KBCC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GMP, 그러니까 일종의 제조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웅제약이라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바이오시밀러를 어느 쪽을 지금 하고 있냐면 보톡 니튬 톡신, 그러니까 일종의 보톡스라고 많이 들어보셨고요. 보톡스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를 완성을 해서 이것이 나온 게 뭐냐면 나보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텍의 시장 규모 어떻게 바뀌는지 좀 봐야 될 거고요. 자, 바이오시밀러 이 정도 정리하고요. 사실 진짜 이제 그 더 좀 가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제 표적 항암 치료제인데요. 하여튼 가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표적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항암 치료라는 거는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머리도 빠지고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암 세포만 건드는 게 아니고 옆에 세포까지 같이 건든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 옆에 세포까지 같이 건드는 게 좀 문제라서 지금 이제 표적 항암 치료제라는 건 정확하게 암세포만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뭐 들으니까 무슨 말려죽이네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오늘, 항암 치료제 관련 종목 오늘 다 못할 것 같아갖고요. 이거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 표적 항암 치료제에 대한 신호 전달 체계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암 치료는 암세포 생성과 생성 증식에 관련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세포가 커가는 것들에 대해서 커가는 것들을의 그 신호를 전달하는 경로, 이 경로를 억제시켜서 신호 전달 억제제. 그래서 이제 글로벡, 허셉틴 뭐 이런 것들이 뭐 유방암 백혈병 치료제 이런 것들이 신호 전달 억제 체제를 이용한 물질로서 요쪽을 치료하는 쪽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표적 항암 치료제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고요. 신생 혈관 형성 억제제. 암세포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혈관 형성. 그러니까 암세포가 커가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혈관이 필요한데 이 혈관 형성 자체를 완전히 차단시켜서 간다. 그래서 아바스틴, 슈텍, 넥세바 뭐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대장암이나 신장암 쪽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이제 면역 치료제. 암세포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뭐 이렇게 간다는 얘기고요. 세포 사멸 유도제. 암세포의 세포 사멸을 유도해갖고 세포 증식 자체를 차단한다. 뭐 말뜻은 이해가 되실 거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표적 항암 치료제가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기업이 이제 그 오늘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게 이제 JW 중해제약, 한미약품, 그리고 일양약품, 부강약품, 대웅제약. 근데 이제 그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이거 뭐 이제 백혈병에 대해서는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마감을 할게요. 백혈병이라는 게 어차피 백혈구 자체, 그러니까 정상적인 백혈구가 과도하게 증식하는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들이 이제 백혈구, 혈소판, 적혈구 생성을 억제한다. 그래서 몸에 무리가 온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사실은 지금 항암 치료제 쪽에서 주력은 이제 그 백혈병과 관련된 쪽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암 쪽과 관련된 쪽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은 그 종목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에 그 표적 항암 치료제 쪽에 관련된 종목을 좀 못했고요. 저희가 이제 수요일마다 쪽의 이론과 관계없이,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대한 보강을 조금 좀 하도록 하고요. 표적 항암 치료제 쪽을요. 그리고 나서 남은 시간은, 다른 종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이제 시청해주시느라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